하지만 한결같은 누나들의 정성에 고맙기만 하다. 이거라도 먹고 힘내가지고 또 다시 항암 맞을 때죠. 힘이 나야 되는데. 뒤지도 않는데 이거 같아. 되게 크다. 운명하셨네. 희생했다. 아픈 사람 위해서. 이제 이것만 주시. 이것만 한번 해보자. 가요 그리고. 오골계와 함께 끓일 재료까지 빠짐없이 챙겨준다. 이거 다 나서 이거 넣고 한 2시간 이상 구워가 우리 동생네가 항상 고맙다. 네, 아이고, 제가 더 고마워요. 그래도 뭐 그래도 형님 저를 믿고 믿지.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할 거니까. 여태껏 뭐 해외 댕긴다고 가장 노력도 못했는데 그래도 자식 잘 키워주고. 아 그래, 근데 이중으로 해줘서 이중으로 고마워. 항상 고마움 감사. 먹고 한 입 들다가 와. 예. 같이 와. 토끼. 토끼. 아, 여기서 먹고 갈 시간이 없어 또 보내는 거예요. 집에 가서 먹고 다 먹고 나면 또 와. 누나들이 서둘러 짐을 챙긴다. 지금쯤 좀 아프거든. 약기운이 올라오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열도 나고 몸이 나른해져요. 그래서 그렇기 전에 빨리 가서 좀 쉬게 하려고. 동생을 위해 누나들이 준비한 음식들만 한 보따리. 두 손이 모자랄 정도다.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맙다. 와라. 항암 잘 맞고 또 와. 예? 그래. 잘 맞고 잘 하고. 걱정하지 마. 잘 맞고 잘 해야 된다. 나 다시 또 이 동네 오겠나? 이제는 팔라베 중에 두 사람을 이제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게 가슴이 아팠어. 이제 더 이상은 절대 이상은 안 된다고. 내가 맨날 기도합니다. 이제 더 이상 우리 형님은 좀 데리고 가지만 않고. 누나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누가 신 마음을 굳게 먹는다.